예, 원가의 흐름, 이제, 마지막 파트, 요 부분. 원가 쪽입니다. 그죠? 예. 원가는 제공품 계정. 그러니까 우리 T 계정 아시죠? 제품 계정. 여기에서 말하면 각 넣기 문제.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조 간접비 배부가 있죠. 네, 배부 부분. 그리고 기말 정후 구하는 거. 그죠? 1번 한번 보세요. 거기에, 2번부터 볼까요? 2번에 보면은 T계정 구하는 거죠, 그죠? 매출원가 구해보세요. 그랬습니다. 매출원가. 여기 어디죠? 제품계정이잖아, 그죠? 여기 원가. 여기는 기초제품, 기말제품, 이거는 제조원가. 요거 구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주어진 자료 보니까, 기초제품은 10만원, 기말은 5만원입니다. 그죠? 이거는 10만원이고, 기말 5만원이다. 제조원가 안 주어졌죠? 그죠? 이거 구해와야 되겠다, 당연히. 예. 여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제조원가. 어디서? 그렇죠. 제공품에서. 제조원가. 구해와야죠.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이걸 구해서 대입하는 거. 그죠? 이 문제. 가장 기본 문제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제일, 뭐, 거의 안 빠져 나옵니다. 제로 한번 보세요. 기초는 2만 원, 기말은 만 원, 제로 구입이 9만 원이다, 그죠? 그럼 기초에서 구입을 더해서 기말 빼버리니까 10만 원이네, 제로. 그죠? 10만 원. 일단 제공부터 해볼까요? 기초용은 10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20만 원입니다. 노무비. 직업에는 10만 원, 미직이 많이 있으니까 11만 원이죠? 경비. 경비는 직업액 10만 원. 전기 경비성이 지난달에 경비를 미리 줬답니다. 언제 거? 당월 거잖아. 지난달에 경비를 미리 준건 당월 거 맞죠? 그죠? 당월에 경비가 많이 되면 11만 원 되겠네. 그죠? 경비도 11만 원. 가드비는 없네. 그죠? 없고 채로. 끝났습니다. 이거 더하면 얼마죠? 42만 원, 22만 원. 이래 하면. 32만 원에서 빼니까 얼마죠? 27만 원. 딱 나오네, 그죠? 또 어디 계산 잡으니까 답이 없네. 그죠? 다시 해볼게. 예. 어디서 잘못됐지? 22만 원. 제공품, 제품,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22만 원. 재료비, 2만 원, 9만 원, 만 원, 제 10만 원. 농업이 직업액이, 당연히 농업이 2직업이 11만 원이고. 아, 농업이 선물이 있었네, 그죠? 이 9만 원이네. 하나 빠뜨려버렸네. 농업이가 직업액 10만 원, 미직업액 만 원 있고, 선급액 있잖아. 먼저 직업인 거. 이건 다음 달 거잖아. 그죠? 2만 원 빼줘야죠. 그죠? 예. 여기 잘못됐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죠? 40만 원. 그죠? 빼니까 20만 원이고, 여기도 20만 원. 30만 원에 25만 원 나오네. 그죠? 25만 원입니다. 예. 다음 1번, 10번에 1번입니다. 제조 간접비를 시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조건 이거 얼마고 물어보네요. 자, 지금 총 제조 간접비가 300만 원이 있는데 남바 2번의 제조 간접비 얼마가 배부돼서 요 남바 2번에 직접 재료비가 예, 150만 원이고, 직접 노무비가 130만 원이고, 인데, 여기가 막 제조 간접비가 요게 배부될 거, 이래 하면 요거 얼마고, 총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네, 아시겠죠? 그죠?
자, 총 제조 간접비는 300만 원인데, 예, 여기에 배분될 거면 그 해줘야 되잖아. 그죠? 요걸 구해서, 남바 2번에 제조 원가를 물은 거, 요 금액 얼마고? 이 말입니다. 묻는 말. 예, 일단은, 지금 보면은, 노무 시간 기준 한다. 그죠? 예. 자, 보세요. 전체 노무 시간이 1500시간이잖아. 요 600시간이다. 이 말이야. 배부가. 그러면 1500시간에 300만 원이면 600시간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거는, 그러면 2000원 120만 원 나오겠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화선 같다. 곱하고 나누고 나오죠. 그죠? 120만 원. 다 얼마고? 250만 원이니까 얼마? 400만 원 나오네. 그죠? 400만 원이죠. 아시겠죠?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종합 원가, 평균법을 했을 때, 기말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예, 원가 흐름이다. 그죠? 제급 재료비와 가공비와 완성도 다르다. 했네. 그러면은, 평균법인데, 초당 완말말, 말인데, 이게 재료비와 가공비가 다르다. 그죠? 재료비의 기초, 재료비의 기초 얼마죠? 5,000원이고, 단기 재료비가 46,000원이고, 곱하기, 가공비에서 기초 가공비가 8,200원이고, 플러스 단기 가공비가 7만원입니다. 그죠? 곱하기. 완성 수량이 몇 개죠? 800개죠? 플러스 말 수량이 몇 개냐? 200개인데, 여기는 100%네, 그죠? 200개인데 60%네, 그죠? 얼마? 120개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5만 1000원에서 5분의 1 하니까 얼마죠? 만 200원 됩니까? 5분의 1. 맞네, 그죠? 요거는 7만 8200원 곱하기, 예. 92분의 12. 예. 2로 나누면 262, 248, 262. 236, 23은 2는 4, 23은 6. 더 안 되네. 2, 3은 7, 8, 6, 9, 4, 3, 3, 5, 3, 4, 11, 3, 3, 1, 0, 2. 똑같네. 만, 2만 400원 나오겠습니다. 2만, 1번 답입니다. 계산, 여러분들, 전혀 하세요.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이 공식 그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예. 다음, 21번. 표준원가다. 재료비 차이와 노비 차이, 그죠? 가수, 임시. 알죠? 예. 가수와 임신했다. 표준원가입니다. 노무비의 능률 차이는 얼마냐? 능률 차이 무슨 차이죠? 시간 차이잖아, 그죠? 요 시간 차이라는 거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그죠? 곱하기, 예, 요거는 우리가 표준 임률은 임률인데 표준 임률이죠, 그죠? 여기 말하면은 능률 차이입니다. 그죠? 예, 거기다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요걸 구해야 되는데, 표준 시간 한번 볼까요? 표준 시간, 예. 제품 8600단을 생산하는데 24,000시간, 시중 노무 시간이 소요되어 노비가 1에 발생된다. 단위당 표준 시간은 2.75시간이라 그랬습니다. 표준 임률은 19.20이라면은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죠? 2만 4천 시간이네요. 그죠? 실제 시간은 2만 4천 시간이고, 이게 표준 시간,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표준 시간은 제품 1시간당 2.75시간이 들어가고 몇 단위? 8,600단위네. 이게잖아. 8인 8분 5분 40, 8인 2, 8, 7분 5분 40, 2는 1, 7, 7, 20만 5천. 이게 들어가네, 그죠? 표준 시간이, 그죠? 2, 8, 10만 5분 40, 1, 6, 12, 7, 7, 5, 30, 1, 8, 16, 7, 8, 5, 40,
160, 2365. 이렇게 나오네. 계산해 보세요. 시간당 2.75시간인데 8600시간이니까 곱하기 1 나오죠, 그죠? 자, 요거 차이 얼마 나왔습니까? 350 나왔네요. 곱하기 19.2. 아유, 왜 이리 복잡지? 응? 그죠? 35, 39, 20, 95, 45, 23, 6.23. 아, 맞는 것 같네. 35, 23, 55, 45, 23, 67.2. 67.2 맞죠? 6720은 맞네요. 실제가 크니까 뭐죠? 분리예요. 실제가 크니까 분리다. 4번입니다. 그죠? 예. 뭐냐면, 그 주어진 거, 실제 시간과 표준 시간, 요거, 요런 나왔잖아. 그죠? 시간당 시간 곱하고, 차이가 요거, 요거 곱하고, 요거 하면 나오잖아. 계산. 계산이 약간 복잡해서 그렇지. 문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실제가 크니까 분리. 다음. 전부와 직접에서 기말 얼마고 물어봤는데, 기말. 예. 그러면 지금, 예, 기말 한번 해보세요. 기말 제품 재고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기말이 지금 남았는 게 몇 개 남았죠? 8,000개에서 판매량 6,000개 팔았으니까 2,000개 남았네. 2,000개. 2,000개 남았는데, 지금 2,000개 남았잖아. 그죠? 2,000개가 남았는데 곱하기 단가 알아봐야지. 제조원가는 72만원이고 만든게 8,000개니까 8일은 8, 9, 72 하니까 90원이잖아. 변동비는 제조원가가 72만원이고 생산량이 8,000개니까 90원 맞죠? 그죠? 288만원. 그죠? 손익분기점 분석이 나왔습니다. 손익분기 매출액이 50만원이다. 1Q는 고정비가 얼마? 20만원 플러스 변동비가 45만원이라면 그랬네. 그죠? 0, 이게 변동비가 50만원이 1Q니까 변동비는 90%잖아. 0.9Q. 예. 영업이익은 얼마냐? 이거 얼마냐 물어봤네. 지금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랬을 때는 이게 미지수가 두 개 나오면 못 풀잖아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하자 그랬죠. 그죠? 자, 보세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예, 50만 원이고, 여기에 고정비가 20만 원이고, 그러면 변동비가 30만 돼야 되잖아. 이게 손익분기점이잖아. 그죠? 이익이 제로 돼야 되잖아. 여기에 손익분기점 매출이 맞죠, 그죠? 그런데 총변동비 이게 45만 원이라면은 그랬습니다. 이라면은 요거 이익 얼마고 묻고 있잖아. 이게 1.5가 증가된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1.5가 증가돼야 되죠? 1.5 증가돼야 되잖아. 그럼 얼마? 75만 원이죠.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거 빼니까 얼마? 75만 원, 60만 원 빼면 10만 원이네. 그죠? 네, 이래서 10만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제 PQ에 대입해가지고 요거 구해라 그래서 영업이익 구해봐라 했으니까 요것도 미지수도 미지수 두 개 있잖아. 식은 하나인데 못 구합니다. 그럴 때는 이걸 대입해야 되죠. 알겠죠? 예. 다음에 한 개 2,000에 팔고 있다. 단가 나왔네. 그죠? 2,000Q는 고정비가 얼마죠? 140만 원이다. 플러스 변동비는 1200이죠. 1200Q 플러스 70만원의 법인세 차감 후이 우리가 하는 차감 전이잖아. 30% 빼기 전에 100만원이었겠네. 그죠? 우리 한 차감 전 알겠죠? 법인세 30% 빼고 나니까 70만원이니까 빼기 전에 100만원이었잖아.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럼 이때 Q 계산합니다. Q는 240만원 나누기 얼마? 800 얼마? 33,000 나오겠네요. 그죠? 1번 답입니다. 다음 고조점법. 우리가
3월부터 7월 사이에서 가장 높았던 거와 낮았던 거, 고, 낮았던, 저, 요걸 차이를 분석해서, 그죠? 구하는 방법이죠. 가장 컸던 거 보세요. 예. 10만 개네, 그죠? 10만 개, 예. 가장 낮았던 게 몇 개죠? 3만 개입니다. 3만 개. 이때, 10만 개일 때 금액이 얼마죠? 제일 높았던 거 얼마? 35만 원이네, 그죠? 이게 지금, 예, 낮았던 게 얼마죠? 이게 조금 안 맞네. 12만 원이다, 그죠? 일단 이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량이 많으면은 비용도 커져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약간 차이가 나버렸네, 그죠? 요런 문제 두 가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자, 이거 지금 7만 원에 23만 나오네. 아, 이건 안 되진대. 딱 안 되진 안 되겠대. 그죠? 우리가 수량 기준 해버리죠. 하나를 기준 합니다. 수량을 기준 했을 때, 10만 원일 때 34만 원이네. 그죠? 수량 기준 해야 돼. 34만 원이고, 3만 개일 때는 13만 원이잖아. 이렇게 했을 때. 이래 해버리면 7만 원이고, 밑에 분모는 7만 원 나오고, 7만 개 나오고, 이건 얼마, 21만 원, 딱 떨어지네. 그죠? 예, 하면 3이 나왔잖아. 예, 이렇게. 수량 기준 합니다. 수량 기준. 알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런 적 나온 적 없습니다. 항상 수량이 많으면 금액도 많아지고, 수량이 낮으면 금액도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다음 달에 7만 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 21만 원. 여기 변동기잖아. 그죠? 고용이 좋습니다. 이렇게 9만 원. 그 한 개 3원씩 3만 개면 9만 원이잖아. 13만 원 들어갔으니까 4만 원 더 들어갔죠. 그게 고정비라 이겁니다.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 30만 원이잖아, 그죠? 30만 원인데 34만 원 들어갔으니까 4만 원 더 들어갔죠. 이게 고정비다. 결과적으로 총 금액이 얼마? 25만 원이라 이 말이죠. 예, 25만 원. 1번 답입니다. 2번, 이게 이제 학습곡선이죠. 우리가 추정하는 방법에서 학습곡선이 있는데, 이거 학습곡선이 한번 나왔죠, 그죠? 우리 시험에. 예, 보세요. 항공기 한 대를 생산하는데, 1000시간이 소요된다. 여기 딱 주어져요. 세 대를 추가하면 얼마고, 그러면 한 대를 생산하면 1000개 들어가잖아. 1000시간이 소요되면은, 그걸 이게 기하급수잖아, 그죠? 두 대, 2000시간. 요거 다 또 배, 네 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하급수로 항상. 자, 보세요. 한 시간에 1000시간 걸리면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학습 능력이 몇 프로? 70%잖아. 그럼 여기 얼마? 70%니까. 700시간이다. 2시간이 얼마? 1400시간 되죠.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 또 가면은, 요 가면 이 70%네. 이게 얼마? 70%니까. 여기 70% 하면 얼마죠? 7일은 7, 980시간이잖아. 네? 4개니까. 4, 9, 36, 3920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자, 3대를 추가되잖아. 3대가. 한 대에서 4대잖아. 그죠? 여기 추가되면 얼마? 2920인데. 알겠죠? 2920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안 맞네. 아, 여기 참, 보세요. 한참 때 보세요. 자, 한번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한 대를 생산하는데 1000시간 도용한다, 그죠? 알겠죠? 두 대, 네 대, 이래는데. 그게 70%니까, 자, 제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이게 그 말, 그러면 70%잖아. 7배. 또 지금 490대죠, 그죠? 이렇게. 70%씩. 여기 70%. 여기 70%잖아, 그죠? 예, 네, 이럴 때입니다. 제가 바로 하다 보니 약간 헷갈리십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한 개 기준이잖아. 자, 여기 주어져, 요거. 한 대에 천 주어지죠, 그죠? 두 대, 네 대, 여덟 대, 열여섯 대, 서른두 대, 뭐 이래 올라갑니다. 항상 우리 가정하는 방법이 70%니까, 하수구 70%, 요, 요거 뭐 알겠죠? 70%, 요것도 70%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 개 기준이니까 두 개는 얼마? 1400이잖아. 이건 맞죠, 그죠?
요거는 한두 기조니까 네 개니까 4, 4, 16, 4, 9, 36, 하나, 1960이잖아. 요거, 요거, 요겁니다. 그러면 한 대에서 세 대가 증가되잖아. 세 대, 그죠? 요게, 요런 증가된 게 얼마? 960이죠. 그죠? 예, 제가 아까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네, 그죠? 특수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범위가. 사실은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제는 우리 이제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그런데 원가만 나와야 돼요. 만화, 원가. 원가가 사실 좀 나오는 것도 좀 버겁죠, 그죠? 우리 사실은 회계 원리 과정을 우리가 분석하면은 사실은 원가가 안 나와야 됩니다. 원가 나온다는 건 회계학인데, 우리 시험이 회계학이죠. 근데 시험 가면 원가 회계 원리 해놓고 나서 시험 문제는 회계학이 나와요. 회계학은 재무회계만 말하는 겁니다. 회계 원리를 하는 거는 재무회계인데, 근데 원가 회계 나오다가 어느 날 관리회계, 표준원가, 전부원가, 거기다가 손해분기점까지 나오다가 고준법 나오다가, 응? 또 학습곡선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또 나와가지고 또 이게 나와요. 특수회사결정까지. 깊이가 자꾸 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왜냐하면은,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범위가. 여기 안에서 나온다 생각했는데, 출제위원들이 또 한 칸 더 문제 내버리니까. 그 수험생들은 뭡니까? 안 배운 게 나왔더라. 이래 되거든. 또 어느 또 해에 가면은 또 한 칸 더 들어가가지고 또 내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60점이 합격 거입니다. 60점이, 그죠? 60점이니까, 뭐, 한두 개 틀리다 해서, 그건 뭐, 합격에 지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너무 뭐, 그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자, 마지막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의사결정은 이제 장기가 아니고 단기입니다. 단기. 우리가 이제 말하면 사장 입장에서, 이거, 이 어떤, 주문을 내가 받아들일 건지 거절할 건지 이런 거죠. 그죠? 예,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예제 문제가 이거 하나 이제 열어놨는데 지금 많은 문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예.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5천 단위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다. 그죠? 5천 단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내가 자가 제조,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가 제조를 하는데 5천 개를 만드는데 변동비가 얼마 되는지 한번 보세요. 5,000개를 만들고 있는데, 1개 다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재료비, 농업비, 변동가드비까지. 고정비는 제외하고, 그게 얼마죠? 400원이잖아. 맞습니까? 아, 500원이네, 500원. 500원 거죠. 그 결과적으로 250만원 돈이 들어가잖아. 5,000개 만드는데, 1개 500원씩 들어가니까, 그죠? 250만원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대안회사로부터 이걸 갖다가 5,000개로만 달랍니다. 그 사람은 600원에 납품하겠대. 600원에. 그럼 돈이 얼마? 300만 원 내가 벌 수 있잖아. 그죠? 자, 300만 원 내가 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250만 원 돈 하면 되는데 이거 돈 넣으면 나는 거절해야 되지. 돈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 그죠? 250만원에 만들 수 있는데 300만원에 만들달라 하니까 이거 내가 손해보잖아. 거절입니다. 그런데 조건 한번 보세요. 이를 수락할 경우에 유효시설을 이용해서 남는 시설이 있다. 왜? 내가 만드는 장소만큼 장소 필요 없잖아. 그걸 빌려서 임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40만원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답니다. 40만원만큼. 빼야 되겠죠, 그죠? 또, 고정제조간접비가 단위당 50만원만 회비가, 고정제조간접비 한 개당 250원이잖아. 250원에 한 개당 50원이니까, 얼마죠? 한 250원, 12,500원입니까? 요거, 그죠? 고정 제조 간접비 원가가 단위당 50원만큼, 단위당 50원이니까, 한 개당 50원이니까, 5,000개에 50원이니까, 5,000개에 50원이니까, 25만 원입니까? 25만 원만큼,
5,000개에 50원이니까 만 있는데, 그죠? 회피 가능하다. 이거네. 그죠? 아. 그죠? 그래가 얼마? 235만원 되네. 235만원이다. 그렇죠? 요거, 임대 수익 얻을 수 있고, 고정비가, 집세가 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집세가. 간단히 말하면. 그, 요 돈 들어간대요. 그럼 지금 내가 만들고 있을 때는 25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 주문을 수락하면 요 돈 들어가니까, 그만큼 요, 외부 요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내가 얼마 이익 봅니까? 15만원만큼 이익 볼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외부 구입 시에 15만원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그랬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오늘 핵의 핵심 요약 정리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풀어보고 이걸 또 여러분들 이제 전체 우리 핵의 원리 시험에 나오는 전체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 했다. 한번 훑어봤다 하는데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이 정도 수준이고 이래 한번 훑어보는 의미, 아, 전체가 이렇구나. 이제 앞으로 이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그 파트별로 공부하실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선 뼈대는 이거다. 알겠죠? 이 뼈대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올리는 기본서, 입문도 있습니다. 입문 과정도 있고, 기본서 과정도 있고, 아시죠? 그리고 또 문제 풀이 과정도 있고, 기출 문제 과정도 있고, 예, 특강 과정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회계 원리는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풀어보셔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게 교재입니다, 교재. 예, 교재가 필요한, 교재 있는 분이야, 뭐, 있으면 쓰시면 되지만, 없는 분은 반드시 교재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시고, 또 반복하셔야 되니까, 아시죠? 반복. 그게 또 회계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 반복하시고 또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서 주택가에서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가에서 시험에 합격하시고 취업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택가에서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고 현재 서울 시내에 80세 이상 된 분이 한 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이 주택관리사 소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80세 되신 분이 입사를 그때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젊어서 입사했을 겁니다. 적어도 한 60대는 입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열심히 성실하게 또 일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오래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택가 시험에 합격하셔서 제2의 인생을 또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